아, AB 길이가 여기서까지가 1입니다. 그 다음에 BC 길이가 전체가 2인데 여기 중점에서 여기랑 나란하게 선을 쭉 그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랑 얘랑은 중점이니까 이게 당연히 같은 건데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 중2 때 배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가 평행하니까 요 길이도 같습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아요. 근데 BC가 지금 2라 그랬으니까 여기서까지 길이는 1이 되고 여기서까지 길이도 1이 되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다음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인데 각이 같다면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이거랑 이거는 억각으로 같죠. 그래서 얘는 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요 AM이랑 MF랑은 같아요. 이등변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가 세타. 여기도 세타겠네. 여기도 세타. 여기까지 한 다음에 표현해 봅시다. 우선 AC는 여기가 2라는 거랑 여기가 1이라는 거랑 세타라는 거 가지고 표현은 가능합니다. AC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2제곱 빼기 2, 1, 2 코사인 세타니까 4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AC는 루트 그 다음 얘랑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MA랑 MF랑 둘다 AC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 중점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MF 알고 2분의 1 빼면 요거 구할 수 있겠네요. DF 길이는 루트에다가 빼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 형태가 되고 여기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F세타는 삼각형 전체 넓이에 대해서 여기 B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1대 여기서 1대 여기 잠시 루트라고만 표현할게요. 루트랑 얘가 1대 루트인데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1은 여기서까지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까지랑 여기서까지의 B가 1대 루트 B랑 같죠.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BE랑 EC랑 이 B가 1대 루트랑 같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F세타는 삼각형 ABC의 전체 넓이에 대해서 1 더하기 루트라는 밑변 전체 분의 1만큼의 비를 가진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삼각형 ABC 넓이는 1이랑 2랑 사인 세타 하면 되니까 사인 세타 하면 되겠네. 그냥 사인 세타. 얘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더하기 루트의 이런 형태로 표현. 그 다음에 지세타는 여기가 세타이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돼서 요 길이 1인 거 알고 요거 아까 구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표현해 봅시다. 지세타는 2분의 1에 여기서까지 1 곱하기 여기서까지 DF는 얘 같다 쓰면 되겠네요. 2분의 1 루트에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대신에 사인 세타로 바로 적고 위에 가지고 계산해 보면 리미트에
세타, 제곱, F세타, 지세타. 지세타 자리에 2분의 1 사인으로 묶어내고, 2분의 1, 4분의 1로 묶어내면 되겠네요. 여기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4분의 1의 사인 세타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세타 두개 있고, F 세타는 여기 사인 세타 한개 있고, 역수니까 바로 그냥 올립시다. 여기 1하고, 1 플러스, 그 다음 사인 없애고 4 밑으로 내려서 리미트에 요거는 밑에 4 세타 제곱 적고 요거 유리화를 하면 루트 빼기 1 루트 더하기 1이니까 얘가 루트에 5 빼기 4 코사인이 있던 게1 빠졌으니까 4 빼기 4의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남습니다. 4 약분하고 다시 적어보면 얘가 세타 제곱에 1-의 코사인 세타만 남는 형태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요거에서 사인 제곱이니까 얘랑 없어질 테고, 얘만 극한으로 2분의 1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